예, 이제 다섯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GIST에 대해서 소학이 내과 정일건 교수님과 순천향대학교 정혜일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천향 천안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정일곤입니다. 오늘을 외과의 정일 교수님과 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0회 순천향 천안병원 암센터 심포지엄이 이렇게 정말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또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세션에는 세 개의 세션이 있는데 두개 세션은 내과 선생님이 하셔서 제가 진행을 하고 또 하나 세션은 외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About GIST 첫 번째 강의로서 퍼스펙티브 GIST에 대해서 현재 혈액종양내과의 이민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퍼스펙티브 온 기스트 발표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혈액종양내과 임상 강사 이민상입니다. 암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라는 뜻깊은 자리에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많이 감사하고요. 큰 행사에서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게 되어서 많이 떨리지만 좋은 강의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퍼스펙티브 온 기스트라는 주제로 기스트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두 분의 교수님의 강의에 앞서서 인트로덕션이라 생각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스트는 가스트로인터스트나 스트로마 튜머의 약자로서 위암이나 폐암과 같은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종과는 달리 뼈나 근육 등 중벽세포에서 발생하는 6종으로 분류되는 종양으로 위장관에서 호발되는 종양입니다. 위장관 기질 종양은 위장관 벽에 근육층에 존재하면서 위장관 운동을 조율하는 카잘 간질세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기스트는 GI 트랙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스토막에서 50%에서 60%로 가장 많은 발생을 보여주고 있고 스몰 바울 그다음 콜로렉탈 순으로 발생되며 에소파거스에서는 1% 정도의 낮은 비율로 발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스트는 GI 트랙 이외에도 오멘툼, 메센터리, 레트로페리토니움과 같은 업도미날 캐비티 공간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스트를 엑스트라 가스트로 인터스티날 트랙 튜머라고 하며 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싱글 타입의 쌀코마로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우리나라와 홍콩에서는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00만 명중 16명에서 22명에서 발생하는 인시던스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특징적인 면은 엑스트라 가스트로 인터스티널 기스트가 10%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에서 동일한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주로 50세 이후에서 발생을 하며 50세 이후에서 80%에서 발생을 하며 메디안 에이지는 63세로 나옵니다. 패소피지올로지를 보겠습니다. 1998년에 히로타가 킷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서 킷 단백이 계속 활성화되는 것이 이 종양의 중요한 병리 기전임을 제시하였으며 EUK뿐만 아니라 PDGFR-알파 유전자의 뮤테이션 역시 기스트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킷및 PDGFR-알파 모두 세포막에 존재하는 소용체 프로테인으로서 정상적으로는 이 소용체에 리간드가 결합이 되고 나서 이두 소용체가 결합이 이루어지면 사이로신 키나아제가 활성화되면서 하부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됩니다. 이 하부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하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 촉진하게 되고 세포 사멸을 방해하게 되면서 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스트에서는 킷과 PDGFR 진 뮤테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 수용체의 리간드 결합이 없더라도 액티베이션이 지속되고 되면서 세포 증식이 무한정하게 발생하면서 기스트가 형성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스트는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경계가 잘 지워지는 분홍색 또는 적색의 형태를 띠는 종양이고 크기가 클 경우에는 육안적으로 내부에서 출혈이나 괴사, 낭성 병변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몰폴로지로 나눴을 때는 스핀셀 타입이 70%, 에피셀로이드 셀 타입이 20%로 나타나며 이 두 셀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10%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몰폴로지로 기스트를 감별하기에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쌀코마토이드 튜머에서도 이 기스트와 같은 스핀드 셀이나 에피셀로이드 셀 튜머가 관찰되기 때문에 몰폴로지로 기스트를 감별하기보다는 이뮤노히스트 케미스트리와 같은 염색을 시행해서 기스트를 감별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스트에서 가장 유명한 이뮤노히스트 케미스트리는 키프로테인 염색입니다. 대부분의 기스트에서 90% 정도에서는 이 키프로테인에 대해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5에서 10%에서는 키프로테인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보인다고 합니다. 주로 네거티브를 보이는 경우는 위장관이 아닌 이해의 지역에서 생긴 기스트에서 발현이 되며 이런 경우에 기스트 진단이 어려울 때 도구원 염색을 하면은 기스트 진단률을 99%까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뮤노히스트 케미스트리는 나중에 추후에 그 TKI를 사용할 때 센시티비티를 예상할 수 있는 지표로는 할 수는 없고 기스트를 진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기스트가 의심이 되면은 이뮤노히스트 케미스트리로 킷과 도구원 염색을 하고 염색에서 파지티브 소견이 나오면은 기스트로 진단을 내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SMA나 데스민 S100 염색을 시행을 합니다. 이 염색을 했을 때 SMA는 기스트에서 30에서 40%, 데스민은 5%, S100은 1% 정도에서 파지티브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염색에 파지티브 소견이 나온다면 기스트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기스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짐 뮤테이션 테스트가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기스트의 모레큘라 클래시피케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트에서 85에서 90% 정도에서는 킷 또는 PDGFR 알파에서 짐 뮤테이션이 발견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엑손 11이 65%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엑손 9, 엑손 13과 엑손 17이 5% 미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 모레큘라 클래시피케이션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이 모레큘라 그 진 뮤테이션 위치에 따라서 타겟 에이전트의 용량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모레큘라 클래시피케이션이 중요한 상태입니다. 엑손 9 뮤테이션이 관찰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스트 어드밴스드 메타스타틱 기스트에서 이마티닙을 400mg을 사용하게 되는데 엑손 9 뮤테이션에서는 800mg을 사용하게 되고요. 엑손 13과 엑손 17 뮤테이션은 프라이머리 뮤테이션으로 관찰되기보다는 이마티닙을 사용했을 때 이마티닙 레지스턴트 기스트에서 발현되는 세컨더리 뮤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PDGFR 알파 뮤테이션의 경우에는 기스트 음성 기스트에서 3분의 1에서 발현이 되고요. 이 중에서 엑손 12, 엑손 14, 엑손 18이 있는데 엑손 18에서 DA42V 뮤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뮤테이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뮤테이션을 가진 기스트 환자에서는 기존의 표준 치료인 이마티닙에 대해서 저항성을 보이기 때문에 매우 좋지 않은 예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당시에 기스트를 진단이 된다면은 추후에 치료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모레큘라 테스트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몰폴로지와 모레큘라 그 테스트를 코렐레이션 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킷 뮤테이션을 관찰될 때는 몰폴로지는 스핀드 셀과 믹스드 셀 타입이 보이고 이뮤노히스트 케미스트리상 킷과 도구원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며 PDGFR 뮤테이션 기스트에서는 에피셀로이드 타입과 도구원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입니다. 이외에 나머지 그룹을 와일드 타입 기스트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와일드 타입 기스트는 킷과 PDGFR 뮤테이션이 관찰되지 않는 기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일드 타입 기스트는 헤테로지니어스한 그룹으로서 SDH 디피션트한 기스트와 라스 진 뮤테이션을 가진 그 기스트가 있고 이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진에 대해서 뮤테이션이 없는 쿼드러플 와일드 타입 기스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와일드 타입의 기스트에 대한 뭐 지노믹 타입이라든지 클리니컬 픽처에 대한 연구가 다양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킷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마이크로 1cm 미만의 마이크로 기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이게 진행이 돼서 말리그넌트 기스트가 되는 때까지는 맥스나 DEPDC5, CDKN2A, DMD와 같은 크립토제닉 프로그레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은 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컬라이즈드 기스트의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은 수술적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술적으로 완전 절제를 목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술 전에 완전 절제가 어렵거나 약물치료 후에 기능적인 보존이 가능할 경우에는 이마티닙을 6에서 12개월 정도 표준치료로 사용을 하고 나서 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수술을 하고 났는데 하이리스크 환자에서는 어드번트 세라피로 이마티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킷 뮤테이션 파지티브인 환자에서 그 36개월까지 보험급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치료는 어드밴스드 메타스테틱 기스트 환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어드밴스드 메타스테틱 기스트 환자가 진단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집 뮤테이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엑손 9 뮤테이션이 확인되면은 고용량 이마티닙인 800ml를 사용을 하게 되고 다른 뮤테이션에서는 400ml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전에 사이토톡식 케모에 비해서 이마티닙을 사용하고 나서 어드밴스드 메타스타틱 기스트에서 치료 효과가 많이 좋아지긴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 메디컬 트리트먼트만으로 어드밴스드 메타스타틱 기스트를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서 6개월에서 12개월 뒤에 반응을 평가해서 리스판스가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퍼스트 라인으로 이마티닙을 사용하고 나서 프로그레션을 하게 되면 수니티닙을 사용하게 되고요. 서드 라인으로 레고라페닙을 사용하게 됩니다. 레고라페닙을 사용하다가 프로그레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TKI를 다시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거나 아니면 베스트 서포티브 케어 하는 거 이외에는 2020년 이전까지는 다른 트리트먼트 플랜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FDA에서 PDGFR-알파 엑손 18 뮤테이션에 대해서 아바브리티닙과 이전에 TKI 세 가지를 다 사용하고 나서 실패한 기스트 환자에서 리프레티닙이 FDA 승인을 받고 2021년 NCCN 가이드라인에 올라옴으로써 새로운 치료 전략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노블 에이전트인 두 가지 약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바브리티닙 같은 경우는 PDGFR 알파에 대해서 셀렉티브하게 이니비션을 보이는 약제로서 연구에서는 PDGFR-알파 DA42 뮤테이션을 가진 5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에피컨시를 분석하였습니다. 56명의 환자 중에서 7명의 환자에서 컴플리트 리미션이 관찰되었으며 오브젝트 리스폰스 레이트는 91%에 해당되었습니다.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한 30개월 정도 관찰되었고 오버롤 서바이벌은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 PDGFR 알파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에서 이마티닙을 사용했을 때 PFS가 한 3개월, 그 다음에 오버롤 서바이벌이 1년이었던 것에 비해서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의 치료 성적이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리프레티닙입니다. 리프레티닙은 이전에 이마티닙이나 수니티닙, 레고라페닙을 사용했다가 치료 실패한 환자를 대상으로 플라시보군과 비교 연구를 시행을 하였고요. 이 약제 같은 경우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6.3개월, 플라시보군에서는 1개월이 나왔고 오버로 서바이벌 같은 경우는 15개월,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6개월이 나왔습니다. 현재 리프레티닙은 이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세컨 라인인 수니티닙과 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향후에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리프레티닙이 세컨 라인 트리트먼트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약제입니다. 에바프리티닙과 리프레티닙 이 새로운 치료 약제로 도입되고 나서 이제는 그 이후의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킷 뮤테이션을 가진 환자에서 이니비터를 사용했을 때 엑손 13이나 엑손 17과 같은 헤테로지니어스한 뮤테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타겟으로 하거나 킷 시그널링 리액티베이션을 타겟으로 하고 킷 이니비션을 했을 때 FGFR CMET 시 대체 경로로 발생하는 이곳을 타겟으로 하는 약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고 TKI 제제와 이뮤노테라피와의 콤비네이션 세라피 또한 기스트에서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결론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이마티닙이 메타스타틱 기스트 캔서에 도입이 되고 나서 오버롤 서바이벌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지만 세컨라인과 썰드라인인 수니티닙과 레고라페닙에서는 이마티닉과 같은 정도의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전한 모레큘라 데이터를 바탕으로 PDGFR DA42 뮤테이션을 가진 기스트에서는 에바프리티닙이 사용이 되었고 폴스 라인으로 리프레티닙이
치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향후 이런 모레큘러 데이터와 클래시피케이션을 바탕으로 에바프리티닉과 리프레티닉을 보다 더 좋은 약제를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20분 맞춰서 기스트의 전반적인 인트로덕션과 최신의 치료 또 노브란 이런 약제들의 데이터들을 좀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중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노블 에이전트 효과가 되게 임프레시브한데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그 신약들을 좀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신약들이 보통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혹시 환자들한테 좀 잘 적용될 수 있을지 치료 비용도 조금 궁금한데 어떤가요? 이게 작년에 승인받아서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두 가지 약제 가격을 검색을 해봤는데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둘 다 35,000달러 정도에서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병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희귀하기 때문에 도입되는 데까지나 사용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좀 딜레이가 돼서 우리 임상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업데이트 온 엔도스코픽 매니지먼트 온 기스트에 대해서 순천향 천안병원의 소화기내과의 윤홍진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굉장히 원주대학을 나오시고 강남 세브란스에서 스텝을 하시다가 또 천안병원에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함에 앞서서 이렇게 뜻깊은 제10회 저희 암센터 심포지엄에 연자로 설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스트의 내시경적 진단과 치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기스트라고 진단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환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 상피아 종양 중에서 기스트를 감별 진단해서 주로 외과 쪽으로 연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스트의 내시경적 진단 과정은 이러한 서브 에피셀리아 튜머들에서 내시경적 감별 진단과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브 에피셀리아 튜머는 서브 뮤코자 튜머라고도 칭하며 이렇게 뮤코자 아래쪽에 기인하는 여러 히스톨로지 레전드를 포함해서 통칭하게 됩니다. 내시경적으로는 이렇게 다양하게 정상적인 점막 아래쪽으로 메스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얼서레이션이나 다른 발적 등이 동반이 되게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상부 위장관에서의 상피아 종양 유병률을 살펴보면 2000년대에 보고된 데이터에서는 약 0.76%, 2010년 전후에 수집된 데이터에 따르면 1.94% 정도로 100명 중에 약 1명 내지 2명 정도에서 발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스토막이 제일 많고 에소파거스, 듀오데노순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암에 대한 위암에 대한 서벨런스를 위해서 시행되는 위내시경 상에서 이제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가장 많겠고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시경 그 장비의 화질의 개선 그리고 의사들의 점막하 종양에 대한 인식의 개선 그리고 환자 고령화에 따르는 유병률 증가 등이 이러한 증가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프리밸런스에 대해서 나온 데이터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막하 종양을 내시경적으로 만났을 때 소화기내과 의사가 관점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비나인인지 말리그넌트인지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조직학적으로 기스트가 확진 내지는 검사상 기스트가 유력할 때 그때 또 한 번 더 고민하는 관심사는 이것을 바로 수술로 연결할지 내시경 절제 혹은 조직 검사를 시행할지 그리고 경과 관찰할지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 비나인과 말리건트에 대한 감별 진단부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점막하 종양을 나타내는 질환이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이고요. 대표적으로 알려진 양성 질환으로 알려진 레이오마이오마 라이포마 엑토픽 판크레아스에서부터 기스트나 카시노이드 같은 말리건트 포텐셜이 있는 병변 그리고 SMT라이크 카시노마나 메타스타시스와 같은
말리거너시 등에 대해서도 감별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내시경에서 보이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옐로이시 하면서 소프트하게 보이는 라이포마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일 때도 있고, 병변 안쪽에 우블리케이션이 있으면서 이소성 췌장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브루시하면서 전체적으로 브루시해서 베릭스 내지는 그런 혈관종의 양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비나인한 전형적인 양상 외에도 오프닝이 있거나 이로전, 뭐 어서레이션이 동반되는 경우는 뭐 특정 질환의 특이적인 소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 소견만 가지고 완벽한 감별 진단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환이 블리딩이나 옵스트럭션 같은 명확한 증상을 동반돼서 나타내서 발견됐을 때는 사실은 전이성 병변 여부에만 대해서만 확인하고 감별 진단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이제 수술적 치료로 연결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미국의 에카르트 등이 제시한 알고리즘을 보면 내시경적으로 서브에피셀리알 레전이 확인이 되었고 그럴 경우 이제 베스큘라 구조가 아니라면 조직 검사를 좀 시행해보고 1cm보다 작은 병변이라면 팔로우업을 고려합니다. 앞에 잠깐 라이포마 소견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전형적인 내시경적으로 비나인 양상이 보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뭐 검사가 필요하진 않겠고 내시경적으로 이런 말리그넌트 포텐셜이 있는지 명확치 않으면서 사이즈가 1cm보다 확실히 크거나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일 때는 EUS 내시경 초음파로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해보게 됩니다. 내시경 초음파는 아시다시피 이제 내시경의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이용해서 위 내에 이렇게 뮤코자, 머스큘라리스 뮤코자, 썸 뮤코자, 프로포머스, 시로자 이렇게 각 층을 구별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 이런 메스 레전이 어느 층에서 기원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주고 메스 자체의 에코제네시티를 확인할 수 있는 등 CT에서 얻을 수 없는 좀 더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제4층에서 기원하는 머슬 레이어에서 기원하는 양성 질환인 레이오마이오마와 오늘의 주제인 기스트에 대해서 내시경적 감별 포인트를 살펴보면 이렇게 에코제네시티 그리고 에코의 호모제네티 그리고 에코제니 포사이 등 그리고 마지널 할로가 유지되는 등에 따라서 둘도 감별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경계가 잘 지워지지 않고 경계가 깨지는 양상의 이런 하이리스크 병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시경 초음파에서 제공해 주는 여러 가장 좀 확실한 단서가 되는 이제 오리진 레이어나 에코제네 CT의 경우 이런 말리거넌트 레전에서 보이는 특징들이 다른 비나인 레전에서도 비슷하게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런 감별되는 포인트가 케이스에 따라서는 명확하게 안 보일 때도 많기 때문에 내시경 초음파만으로 확실한 감별 진단을 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브에피셀리알 메스에 대한 내시경 초음파의 조직학적 진단 일치율에 대한 연구 결과고 병변의 특징에 대한 어큐러시는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지만 진단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과의 일치율은 45%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고한 연구 결과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해서 비나인한 병변들을 배제를 하고 나면 이렇게 하이퍼에코익한 병변에 대해서 여러 또 단계에 걸쳐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심토마틱하고 5cm보다 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로 연결을 하게 되고 병변이 2층, 3층 이렇게 서브뮤코자에 국한될 때는 내시경적으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4층에서 기긴 한데 2cm보다 작을 경우에는 일단 추적 관찰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cm에서 5cm 사이의 병변의 경우 바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거나 추가적인 조직을 얻어서 기스트인지를 확인해서 기스트가 확진이 돼서 2cm보다 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하고 2cm보다 작을 경우에는 경과관찰 또는 수술적 치료 중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기스트가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됐다면 2cm보다 크면 수술적 치료로 연결을 하게 되고 2cm보다 작을 경우는 EUS 소견을 바탕으로 바로 수술을 할지 경과관찰을 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안 된 상태라면 증상이 있거나 5cm보다 클 때는 수술적 치료로 연결을 하게 되고 2cm보다 작다면 경과관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2cm에서 5cm 구간에서 EUS 등의 소견을 바탕으로 경과관찰을 할지 바로 수술을 할지 아니면 조직학적 추가 진단을 통해 기스트를 진단해서 수술 여부를 결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요약해보면 결국은
EUS상 고유군층에서 기원하는 저에코 병변에서 기스트 여부가 좀 가장 중요하게 되겠고 2cm 또는 3cm 이상이며 5cm 미만일 때가 바로 수술을 할지 조직 검사를 할지에 대해서 좀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확진도 하고 마이토틱 카운트를 통해서 리스크 스트레티피케이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한 조직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시경적으로 조직 검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트 온 바이트 바이옵시라고 기존에 이제 점막 병변에 시행되는 바이옵시를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두 번 이상에서 많게 뭐 열 번까지도 시행하면서 안쪽의 조직을 채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제 다이그노스틱 일드 자체가 38에서 59% 정도로 굉장히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이 낮은 일드에 비해서 그 지혈술이 필요한 경우도 약 14에서 35% 정도로 보고되고 입원까지도 필요했던 경우가 3.2%로 보고되는 등 이런 조직학적 일드에 대비 블리딩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권장되는 조직 검사 방법은 아닙니다. 내시경 초음파를 이용한 조직 채취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파인 니드 어스피레이션 방법이 있고 트루컷 바이옵시가 있는데 이런 파인 니드 어스피레이션 바이옵시 어스피레이션은 아스피레이션이다 보니까 이제 마이토틱 인덱스를 구할 정도로 충분한 양의 검체가 획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큰 이제 트루컷 바이옵시를 시행해서 조직을 얻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디바이스 자체가 거의 2cm 길이기 때문에 2cm보다 충분히 큰 병변에서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제 검사 이런 EUS를 이용한 검사 자체의 다이어스틱 일드는 82% 정도로 알려져 있고 연구에 따라서는 좀 더 낮게 보고되는 연구도 있기 때문에 골드 스탠다드로 삼기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내시경적으로 이 점막 표면을 스네어나 ESD 나이프 등을 위해서 절개를 해서 병변을 노출시키고 이 부분을 직접 바이옵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병변을 직접 획득하기 때문에 다이어스틱 일드가 상당히 95% 높게 보고되고 있고 블리딩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제 뮤코자 디펙트 부분까지도 다 클립으로 봉합을 하고 끝내기 때문에 메이저한 블리딩 리스크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내시경적 절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막하 종양에 대해 내시경적 절제는 조직을 얻고 그다음에 정확한 그로 인해서 정확한 조직학적 진단을 가능하게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데피니트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립되어 있는 인디케이션은 병변 자체가 폴리포이드하게 인트라루미날하게 나와 있고 2cm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병변이고 일단은 이 서브뮤코자 레이어에 국한된 그 병변이 가장 적합한 인디케이션이 되겠고 네 번째 층인 프로퍼 머슬에 있는 병변의 경우 이 부분에 디펙트가 크게 발생할 경우에 퍼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우에 따라서 한정적으로 내시경 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원에서 이제 기스트에 대해서 엔도스코피 리섹션 시행한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44세 여자 환자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위상 피하 종양에 대해서 검사 위에 내원하였습니다. 특이 과거력은 없는 분이었고 내시경상 그 어퍼바디 안테리어 월에 SMT 레전이 관찰되고 있고 EUS에서 4층에서 기원하는 하이퍼 에코익 매스가 약 1.8cm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적 기준에 해당되는 2cm가 넘어 보이진 않고 이제 에코상으로는 기스트가 의심이 되는 상태에서 환자의 이제 조직학적 확진과 경우에 따라서는 치료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내시경적 치료를 시도해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정용우 교수님이 실제 시술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병변 바깥쪽에 뮤코자 레이어를 오픈시키고 병변 머슬 레이어 안에 있는 병변에 대해서 붙어있는 머슬 조직을 이렇게 내시경 나이프를 이용해서 박리를 하고 있습니다. US에서도 병변 경계가 잘 깨끗하게 보였었고 절제 과정에서도 이제 경계가 잘 유지돼서 캡슐이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 내강 안쪽으로 좀 잡아당기면서 붙어있는 머슬들을 박리해서 병변을 적출해내게 됩니다. 안쪽에 좀 닿지 않는 남은 일부분은 스네어로 이용해서 커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이번 시술은 퍼포레이션 없이 잘 진행이 됐고 그 머슬 레이어 디펙트가 일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내시경적 클립을 이용해서 봉합을 해줘서 추가적인 출혈이나 페리토나이티스 발생 등이 없이 시술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 결과는 기스트로 확인이 되었고 튜머 사이즈는 최종적으로 1.5cm, 알트티 카운트는 50개 중에 8개, 그리고 서지컬 마진은 네거티브로 내시경적으로 R0 리섹션을 시행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엔도스코피 풀 시크니스 리섹션, EFTAR이라고 일부 그룹에서 이제 전층 절제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시도를 하고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층 절제법은 노출형과 비노출형으로 나뉘고 노출형 전층 절제법은 비터널형과 터널형으로 나뉩니다. 모식도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노출형이면서 비터널형인 방법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던 시술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병변을 확인해서 머슬 레이어로에 들어가서 박리를 하면서 이제 EFTR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진을 더 확실하게 얻기 위해서 시술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퍼포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병변을 적출한 이후에 내시경 클립으로 퍼포레이션을 봉합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터널형 EFTR로 병변에서 한 3, 4cm 떨어진 부분에 뮤코자 엔트리를 만들어서 서브 뮤코자의 터널을 형성하며 병변까지 갑니다. 그래서 서브 뮤코자 레이어에서 병변을 적출해서 바깥쪽으로 빼내게 되고 뮤코자 엔트리를 클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병변 제거된 부위의 바로 위쪽에 뮤코자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퍼포레이션에 대한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완화하기 기대하면서 시행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특수 기구를 사용해서 병변을 견인하고 바로 결찰을 하면서 병변을 절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비터널형 EFTR의 내시경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병변과 이제 붙어 있는 머슬 레이어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내시경적 절제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퍼포레이션 홀은 내시경적으로 봉합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터널형 EFTR의 사진입니다. 병변에서 좀 떨어진 부분에 뮤코자 인시전을 가해서 이 부분부터 서브 뮤코자 레이어로 터널을 파고 병변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뮤코자 터널 내에서 병변을 적출하고 병변을 회수한 다음에 이 서브 뮤코자 엔트리를 내시경 클립을 이용해서 봉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출형 전층 절제법의 제한점으로는 근증 결손, 즉 퍼포레이션이 발생하게 되고 그 순간 이제 그 장내에 채워놨던 CO2 가스가 노출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도록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고 역시 퍼포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내 내용물의 유출로 인한 복막염 발생의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또 내시경적으로 시술하다 보니까 장기 바깥쪽에 혈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출혈의 예방과 치료는 시행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시경적으로는 이제 근층 결손, 퍼포레이션 홀이 너무 크거나 불규칙하게 발생할 경우에는 내시경만으로는 확실한 봉합이 어려운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비노출형, 최근에 발표된 비노출형 전층 절제법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제작된 특수 장비가 필요하고요. 병변을 견인하고 아래쪽을 이런 OTSCC라는 클립을 이용해서 아래쪽 전층을 그냥 봉합을 결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갖고 있는 스네어를 동시에 적용하면서 병변을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아직 좀 시작되는 단계고 병변 적용할 수 있는 병변 크기도 좀 비교적 작고 R0 리섹션 레이트 자체도 76% 정도로 상당히 낮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비노출형 전층 절제법의 제한점은 일단 사용 가능한 장치가 일반적인 내시경 장비가 아니라 굉장히 제한적이고 절제할 수 있는 병변의 크기도 아직 굉장히 작은 병변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되는 장치도 조작 성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의도치 않게 외부 구조물이 함께 폭착되는 그러한 제한점도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EFTR과 기스트 병변에서 EFTR가 수술적 치료를 비교한 최근 데이터를 살펴보면 역시 EFTR을 시행한 그룹이 튜머 사이즈도 작고 그에 따라 리스크도 작은 그룹이 해당이 됐었고, 하지만 이제 R0 리섹션 레이시 100%인 수술에 비교했을 때 이제 95.3%로 완전 절제를 달성하지 못한 케이스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피아 병변은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병변이 되겠습니다. 내시경 및 EUS 소견은 상피아 병변과 기스트의 진단에 좋은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 확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조직학적 확진을 위해 현재 여러 내시경적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스트의 내시경 절제에는 일부 케이스에 한해서 진단 및 치료의 의미가 있겠으나 불완전 절제 및 천공 발생의 위험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홍진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종종 이제 100명 중에 한두 명이니까요. 굉장히 드물고 같지만 또 뜻밖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렇게 2cm 정도 기스트가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참 걱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강의 좀 압축해서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중해서 코멘트나 질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훌륭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내시경적으로 기스트나 그 서브뮤코사이 튜머 절제하실 때 기술적으로 특별히 제거하기 어려운 위치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ESD 시행할 때 이제 안트룸 쪽에 위치한 병변들이 일단은 확실히 내시경적 접근하기가 더 쉽고요. 카디아 쪽 가깝거나 그다음 어퍼바디 쪽에 이제 그레이트 커베이처 쪽은 중력에 도움 받는데도 좀 제한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ESD에서도 시술이 어렵고 이렇게 서브뮤코자 튜머 절제에 있어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중력 방향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아무리 머슬을 제거해도 자꾸 붙어 버리니까 좀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고요. EUS 상에서 이제 이너서큘라 머슬에서 오리진에서 인트라루미날로 그로잉 하는 형태는 내시경적 절제가 쉬운데 이게 좀 박히거나 아우터 그로잉 하는 그런 형태, 특히나 아우터 롱기튜디널 머슬 쪽에서 바깥쪽으로 자라는 건 손을 댈 수가 없는 형태로 어떤 위치도 문제고 어떤 그 EUS 상의 패턴에 또 그로잉의 패턴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실에서도 터널 메소드를 SMT에서 한 10년 전에 미국에 최초로 발표하면서 이게 많이 했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결국은 이 내시경으로만 끝낼 것인지 복강경으로 할 것인지 또 복강경까지는 말씀 안 하셨는데 그 기준을 잡는 것이 어떤 것이 기준이 될까요? 이 페리가스트릭 뱃살을 우리가 보지 않고 자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노출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미리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전층 절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EUS로 일단은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해야겠지만 아직까지 최근에 또 학회에서 일부 보고된 거는 이제 복강경화의 백업을 받으면서 내시경 절제도 사실은 언급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가장 좀 확실할 것 같고요. 예, 그런 시도들도 최근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일단 인트라루미날 그로잉하고 이너선큘라에서 있으면 내시경적으로 근접을 하고 조금 더 어려운 케이스에서는 외과하고 상의해가면서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윤홍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과 정혜일입니다. 다음 연자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외과 손명훈 교수입니다. 외과 손명훈 교수님은 순천향대학 졸업하시고 2011년부터 저희 외과에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상부위장관 쪽부터 해서 소아외과, 베리아트릭, 그 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환자 진료부터 학회 활동까지 정말 액티비티 있게 활동하고 계시는 교수님입니다. 오늘 교수님 발표해 주실 내용은 가스트릭 기스트에서 커런트 스테이투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손명원입니다. 오늘 뜻깊은 제10회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암센터 심포지엄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인트로덕션이랑 내과 쪽 치료, 뭐 약물 치료를 자세히 해주셔서 겹치는 내용은 그냥 최대한 패스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맞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주신 내용과 겹치는 인트로덕션은 좀 과감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기스트는 크기, 그다음 마이토틱 카운트 두 개가 그 리스크 팩터로 제일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생 위치. 그리고 최근에 또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게 수술을 하거나 리섹션을 하거나 제거할 때 이 튜머가 럽처가 되는지 여부가 예후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위에서 발생한 기스트의 치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위에서 발생한 기스트가 제일 흔하고 기스트 중에 대개 한 3분의 2 정도가 GI 트랙에 생기는 기스트 중에 3분의 2 정도가 스토막에 생기고 예후도 스토막에 생기는 기스트가 다른 스몰 바울이나 렉툼 그런데 생기는 기스트보다 예후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이즈라든지 마이토틱 카운트, 그 다음에 생기는 발생 위치, 그 다음에 그 제거를 할 때 스플리지가 됐는지 튜머 셀이 럽처가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예후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스트의 노모그램인데요. 메모리아 슬런 캐터링 캔서 센터에서 나온 거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팩터를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제 본인의 기스트 사이즈 그다음 마이토티 인덱스 사이트 이런 거를 넣으면은 밑에 이 노모그램을 통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걸 입력한 환자가 2년 뒤에 리커런스 프리 서바이벌이 몇 퍼센트가 될지를 계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사이트 들어가서 쳐보시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다 돼 있거든요. 이 정도로 좀 예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잘 연구가 돼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또 그런 사이즈나 마이토티 인덱스 이런 거 이외에도 수술 전에 내시경이나 EUS를 통해서 하이 리스크 피처들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튜머 럽처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라든지 마이토틱 카운트에 상관없이 수술이나 시술 중에 튜머가 럽처가 되게 되면 하이 리스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시경적으로 절제를 하든 수술로 절제를 하든 수술 중에 기스트 튜머가 럽처가 되지 않게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튜머 럽처를 퀄리티 오브 서저리라는 개념으로 해서 최근에 자마 서저리에서 발표한 내용 보시면은 기스트로 수술을 했을 때 R0 리섹션을 한 게 오버롤 서바이벌 시그니피컨트한 디퍼런스가 있지만은 여기서 튜머 럽처에 대한 팩터를 익스클루전을 한 이후에는 이 R0와 R1 간의 오버롤 서바이벌 차이가 상쇄가 됐다. 그 정도로 튜머 럽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이즈라든지 다른 마이토틱 카운트 이런 거와는 완전 독립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수술을 R0 리섹션을 프리 리섹션 마진을 적절히 확보를 하면서 절제를 터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라피티 어프로치는 앞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앞에 내용과 겹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면 일단 수술을 하고 수술 뒤에 하이리스크로 나오면 이마티밉을 하고 수술이 불가능을 하면은 네오 어즈번트로 이마티밉을 할 수 있고 되게 이제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할 수 있는데 12개월이 넘어가면은 이런 이마티밉에 내성이 생기면서 다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이내에 계속 이제 팔로업 스터디를 통해서 재평가를 시행해서 어느 정도 수술을 가능한 정도로 튜머가 작아지면은 수술을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치료 알고리즘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서지컬 프로시저에 대해 보시면은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은 수술은 특히 더 위치나 모양, 형상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술은 라파로스코프로 하는 게 요새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깥쪽으로 익스트린식 그로스를 하면 오히려 수술하기가 편한 것 같고요. 반대로 이렇게 인트라 루미날 그로스를 하게 되면 수술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경우에 바깥쪽에서 그 리네아 스테플러 좀 이따 동영상 보여드릴 텐데요. 그 수술로 웨지 리섹션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바깥쪽으로 트랙션을 하면서 리네아 스테플러로 자르게 되면은 노말 스토막 티슈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서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양도 변형이 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안트룸 쪽 앵글 쪽이라든지 프리파일로루스 쪽에서 잘리게 되면은
루멘이 좁아지면서 먹는데 패시지가 좀 안 좋아진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노말 스토막을 적게 자르면서 알제로 리섹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쪽에 이지정션 쪽은 또 파란색으로 따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지정션이라든지 파일로리 링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과연 이제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를 해야 될지 아니면 뭐 디스탈 가스트렉토미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동영상은 제가 다 두 배속으로 넣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는 이제 앵글에 위치한 2.1cm짜리 나중에 이제 기스트로 진단되었고 보시면은 이제 자를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메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아웃그로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티슈가 안 깨지게 작게 잡은 다음에 노멀 스토막 티슈가 최대한 적게 잘리도록 이렇게 자르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앵글이나 프리파일로리 안트룸 쪽에서 티슈를 많이 자르면은 모양이 변형이 오면서 이게 잘 못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를 때 최대한 이렇게 네거티브 리섹션 마진은 확보하되 정상 스토막 티슈가 조금 잘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르고 나면은 앵글 쪽에 이렇게 좁아지면서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렇게 덤벨 쉐입처럼 스토막이 되면서 못 먹는다든지 특히 앵글 쪽도 이렇게 자르면은 이쪽이 또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모양을 보고 잘라야 되고 혹시 이쪽이 이제 아예 막힐 것 같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디스탈 가스트렉토미를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지정션에 있는 SMT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케이스 리포트로 일본에서 낸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수술한 거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지정션에 있을 때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잘라야지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도 먹는 게 괜찮고 또 튜머는 튜머대로 완치를 시켜줄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좀 전에 아까 럽처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이렇게 수술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스터디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스필리지가 되면 럽처가 되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리스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수술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뭐 기술적으로 한번 이제 저도 이렇게 몇 번 한 경험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를 한 비디오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른쪽 아래 이렇게 모식도가 있지만은 내시경적으로 뭐 ESD를 하듯이 이런 것처럼 레이어를 좀 다이섹션을 해서 최대한 이제 모양이 적게 오게 하면서 메스에 이제 튜머에 가깝게 스토막을 자름으로써 모양 변형을 적게 하고 특히 또 이지정션에서는 로어 에스파자 스핑터의 인저리가 가면은 또 리플럭스라든지 뭐 또 스테노시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뭐 잘 다행히 뭐 운이 좋게 됐었고요. 거의 뭐 이지정션 쪽 레스 안테리어 쪽에 있던 메스였는데 수술하고도 환자 뭐 다이어트 하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이 잘 회복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수술 종료의 이제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트랜스가스트릭 리섹션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트라가스트릭, 트랜스가스트릭 제가 좀 이따 인트라가스트릭 따로 보여드릴 텐데 뭐 텀이 아주 명확하게 정립돼 있지는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어떤 경우에는 스토막을 열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메스를 찾아서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아마 세브란스에서 예전에 발표했던 건데 이버전 메소드라고 그래가지고 안테리어 월을 오픈한 다음에 거기를 통해서 메스를 꺼낸 다음에 웨지 리섹션을 함으로써 아까 제가 처음에 인트로덕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노말 스토막 티슈를 최대한 적게 자름으로써 모양 변형을 적게 하는 뭐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포스테리어 월 쪽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데 위치해 있으면은 이게 수술 들어갈 때 레서 쪽이든 그레이터 쪽이든 모멘툼을 열고 들어가야 되고 뱃살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 페리가스트릭 뱃살을 잡아야 되고 프로시저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냥 스토마 월을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이버전 메소드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르고 앞에 오픈한 스토막은 뭐 수처를 하든지 리네어 스테플러로 그냥 클로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술에 아마 이게 첫 번째 팔로업 때 찍은 내시경일 텐데
잘 힐링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요새는 또 바브드 수처라고 해가지고 이 수처 실 자세히 보시면은 돌기가 있어서 한쪽 방향으로만 실이 그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통과를 하면 뒤로는 안 당겨져서 그 안쪽에서 인트라코포레알 타일을 할 필요 없이 그냥 수처로 지나가면은 실이 고정이 돼 있어서 이런 편리한 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인터메디트 리스크로 2.8cm 크기에 8개 하이퍼필드 마이토틱 카운트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트랜스가스트릭이란 텀이 나왔고 이제 이건 인트라가스트릭인데 굳이 뭐 비교하자면 트랜스가스트릭은 스토막 안테리어를 열고 들어가서 뭐 포스테리어월이라든지 이버전 메소드를 통해서 메스를 제거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인트라가스트릭은 이런 식으로 아예 포트를 스토막 월을 뚫고 들어가서 거치를 하고 스토막 안에서 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시면 내과 선생님 보실 때는 EST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뷰로 프로시저가 진행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정점 바로 밑에 있는 약 2cm짜리 메스였는데 이거를 이제 바깥쪽에서 트랙션을 해가지고 그냥 컨벤셔널하게 리네아 스테플러로 웨지 리섹션 하면은 로어 에스파자 스핑터가 나가고 이쪽에 스테노시스가 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심지어는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이런 환자에서 뭐 마지막 이제 이거를 미리 알고 한 건 아니지만은 베리 로우 리스크로 나온 환자인데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까지 한다는 건 오버 트리트먼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 이따가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또 수술 후에 환자가 고생할 수 있는 그런 컨선이 있는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줘서 환자가 수술 후에도 뭐 이렇게 식사라든지 다른 문제가 없이 생활할 수 있게 이런 수술법을 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시경 절제는 앞에서 윤홍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렉스는 앞에서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히키 그룹이라고 하고 일본에서 라파로스코피 엔도 그러니까 내시경이랑 복강경 수술로 코 오퍼레이티브 서저리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외과 쪽에서는 이거를 많이 발표를 해서 저도 들었는데 사실 내시경으로도 할 수 있고 복강경으로도 할 수 있고 둘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는 이게 보험입니다. 보험. 수술방에서 일단 내시경을 하는 것 자체가 보험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거를 스터디 목적 이외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그게 제일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 굉장히 스터디도 많이 돼 있고 보시는 것처럼 뭐 다음 그림 보면은 이제 이쪽 파란색 레이어가 서브뮤커사층 그러니까 이쪽이 루멘 쪽이고 이쪽이 루멘 쪽인데 이건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복강경 스테플러로 자르는 거고 이건 안쪽으로 이제 인버전해서 ESD로 엔도스코프로 자르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프로시저 개발되고 있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국립암센터 정도에서 스터디로 이렇게 스몰 케이스 시리즈로 아마 좀 스터디를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험 문제가 해결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이제 메스에 바싹 붙여가지고 스토막 모양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자를 수 있고 어려운 위치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스터디 결과가 좀 계속 나와주면은 보험이 좀 해결이 되면 이런 시도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히키 그룹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렉스라고 해서 그 내시경과 복강경 수술을 콤비네이션해서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은 또 충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보고 개발시킬 만한 프로시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인트라오피 내시경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전에 보험 얘기도 했지만은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40세 여자고 이지정션에 3.5cm짜리 이제 SMT로 왔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자라 있고 뭐 이지정션에 뭐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대로 뛰려면 사실 이것도 뭐 프록시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런 케이스인데 뭐 40살이고 이게 또 수술 전에 이게 기스트로 나올지 말지를 이제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이제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를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술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트랜스가스트릭으로 안테리어 쪽 레서 쪽 월을 열고 들어가서 리네아 스테플러로 웨지 리섹션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자르는 모양이거든요. 근데 자르고 나서 앞에 안테리어를 꼬매고 저희는 이제 이게 보험이 안 돼서 스쿨을 못 받고 있는데 외과의 송금종 교수가 이제 내시경을
시간이 되면 다 봐주고 있거든요. 제가 수술할 때. 그래서 들어와서 홍군준 교수가 이제 봐주는데 제가 이제 자르고 안테리어를 닫은 다음에 내시경을 봤는데 메스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지만은 다시 뭐 이제 열고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이제 메스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에 아주 큰 도움을 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수술을 해서 트랜스가스트리오 들어가면은 이 내시경 수술 전에 보시는 것처럼 안에 뭐 공기나 가스를 채워서 이렇게 부풀려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스트릭 폴드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 이 메스가 구분이 안 됩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트랜스 가스트릭 그냥 맨눈으로 보면은. 그래서 메스 찾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인트라 오퍼레이티브 내시경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외과 쪽에서 특히 되게 보험 쪽에 많이 정부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제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수술할 때 아까 보신 것처럼 이지정성이 굉장히 가까워서 로 에스파자 스핑터라든지 G라인이 손상이 없는지를 이렇게 내시경으로 수술 중에 이렇게 확인을 다 하고 잘라서 굉장히 이제 수술이 잘 됐고 환자도 수술 후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레우마이마가 나왔거든요. 이런 환자인데 프로시멀 가스트렉툼 했으면 되게 이제 서전 입장이나 환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뭐 저는 분과 전문의 할 때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외과학회는 위내시경 술기 교육이 필수로 돼 있고 분과 전문의 시험 볼 때도 이런 거를 이제 꼭 필요해서 하고 있고 그 저희 위장관외과학회 지금 초대 회장이신 이문수 원장님께서도 이번에 2월 달에 1회 학회 학술대회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시경 연구회가 원래 위암학회 소속이었는데 이쪽 위장관외과학회로 넘어와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위암학회에서 아직은 하고 있지만 아마 조만간 위장관외과학회로 이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에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있고 이런 대한위암학회 회원이라는 전임의를 상대로 위내시경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토탈 가스트렉토미까지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 같은데 결국 뭐 이지정션 중에 굉장히 큰 메스 뭐 보시는 것처럼 케이스 8cm 이런 메스가 있으면은 이거는 뭐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토마 캔서 때도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를 하지만은 여기서도 최근에 이제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 또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이게 다 메스고요 지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웨지 리섹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를 아예 계획하고 들어간 환자고 저는 이제 스토마 캔서를 하든 뭐 기스트 이런 심한 환자에서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 할 때 이게 소피라고 그래가지고 야마시타라는 일본의 외과 선생이 개발한 술식인데요. 여기 밑에 이제 50도가 나왔고 이런 식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스 밑에서 이제 리세션 마진을 확보를 해서 디지털 마진을 자르게 되고요. 시간 관계상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파고스 쪽을 프록시멀 마진을 잘랐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스토막과 에스파고스를 이제 좀 어느 정도 고정하는 수처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 그레이트 환자 레프트 사이드 쪽으로 에스파고스에 구멍을 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L튜브를 통과를 시켜주면은 L튜브가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토막에 구멍을 뚫어주고요. 그래서 이 구멍 두 개에 리니어 스테플러를 넣어가지고 약간 이제 사이드 투 사이드 비슷하게 연결을 하게 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안할 때 이 전월 뭐 시간 되면 보시면 좋겠지만은 리플럭스가 굉장히 원래 컨벤셔널하게 에스파고 프로 가스트로스토미를 하면은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 후에 리플럭스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수술한 환자에서 리플럭스가 굉장히 이제 많이 감소하는 걸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저도 최근에 몇 년간은 프록시멀 가스트렉토미 라파롤 할 때 술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술 후에 굉장히 환자 리플럭스도 적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술식 자체는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숙련이 되면은 뭐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한 뒤에는 이게 제대로 안쪽 트루 루멘으로 연결이 됐는지 L튜브나 이런 걸 통과시켜서 확인을 하고
스테플러가 들어갔던 구멍을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바버드 수처 같은 걸 이용해서 막아주면은 수술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POD 이틀째 어퍼자에 보면은 뭐 스테노시스나 내려가는 게 패시지 디스터번스 없이 리키지 없이 잘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8cm에 100개 마이토틱 카운트로 하이리스크로 나와서 지금 글리백으로 어즈먼트 케모세라피를 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첫 번째 팔로우 내시경에서도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소피라는 수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구멍이 약간 옆쪽으로 생기면서 이것도 리플럭스가 덜 생기게 하는 이런 모양을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로어 소파고스의 리플럭스 없이 모양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앞서 선생님께서 워낙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최근에 이제 여러 스터디 결과에 따라서 이마티니 위주로 해서 잘 쓰고 있고요. 2013년부터 이제 3년 쓰는 게 보험이 돼서 3년을 이제 하이리스크 환자에서 어즈번트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네오어즈번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오어즈번트로 글리백에 효과가 있는 환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저희 기관에서도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53세 남자고 12cm 사이즈인데 이쪽 스플린 쪽까지 다 이제 어버팅되어 있는 메스였고요. 그래서 뭐 수술을 처음에 들어갔었는데 언리섹터블 절제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돼서 바이옵시 컨펌만 해서 하이리스크 기스트로 진단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글리백을 네 달을 쓰고 나서 스터디를 다시 해보니까 CT에서 남아있는 메스가 거의 없고 내시경상에서도 메스가 거의 안 보이고 펫에서도 스플린과 스토막 맞닿아 있는 부분에만 약간 남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처음 글리백 쓰고 다섯 달째 들어가서 토탈 가스트렉토미와 스플레넥토미를 했는데 패스 결과에서는 약 한 3mm, 2mm 정도 되는 메스만 남아있었고 마이토틱 인덱스도 한 개로 굉장히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오 어즈번트 이마티니 글리백 쓰고 나서 효과가 있으면은 처음에 이렇게 스핀들 셀 타입의 기스트 튜머 메스로 꽉 차 있던 것들이 나중에 이제 파이널 패스를 보게 되면은 이런 파이브로틱 티슈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나왔지만은 일단은 뭐 이마티님이 제일 효과가 좋고요. 2차, 3차, 그다음 최근에 두 개가 추가가 됐지만은 아까 질문도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 돼 있고 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스토막에서 이제 제일 많이 생기고요. 스토막에 생기는 기스트가 예후도 좋지만은 그런 수술할 때 라파로라든지 뭐 싱글 포트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미니멀 인베시브 펑션 프리저빙 서저리에 신경을 써줘야겠고 알제로 리세션과 함께 럽처가 안 되게 수술 중에 주의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뭐 위치나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수술할지를 좀 잘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지정션에 있는 기스트는 좀 더 주의를 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즈번트, 네오 어즈번트로 이마티니 글리백을 쓰면서 수술의 기회를 좀 더 높여서 환자 예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한 분만 받겠습니다. 혹시 있으시나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혹시 그 저희 팬클래스도 지금 보면 라파로랑 로봇이랑 미니멀 인베시브에서 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가스트릭 영역에서도 로봇에 대해서 어떤 좀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실지. 네네. 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뭐 저희 병원에 로봇이 아직 안 들어왔고 아마 새 병원에 이제 로봇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경험도 제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은 어퍼지아이 쪽에서는 스토마 캔서에서는 로봇이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렇게 라파로랑 비교해서 우위에 있다는 결과들이 안 나오고 있고요. 뭐 일본 그룹에서만 유일하게 일본이 재작년부터 이제 로봇이 위함해서 보험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은 판크레아틱 피스툴라가 줄어든다는 하나가 이제 통계적으로 유효하다고 나와서 그걸로 보험을 받았거든요. 사실 글쎄 뭐 그게 어떻게 결과가 뭐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됐지만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세브란스라든지 그 로봇을 굉장히 많이 하는 선생님들 자주 만나서 여쭤보면은 사실 뭐 본인도 라파로랑 비교해서 이게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고 다만 서전이 약간 편하다
뭐 이 정도인데 워낙 또 비용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런 렉탈 캔서나 이런 프로스테이트 캔서 그쪽에서 하는 자이네콜로지 캔서에서 하는 로봇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어퍼자이 캔서에서는 로봇은 그렇게 특별하게 이제 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짧은 시간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을 잘 정리해 준 것 같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볼 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아마 렉스 내시경적으로 간단한 거는 할 수도 있고 또 외과적으로 트랜스카스크를 할 수 있지만 가장 네, 복강경으로 하면서 어시스트 받아서 내시경을 같이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외과로 라파라스코피라고만 하는 건 보험 수가가 얼마인가요? 라파라스코피로 기스트를 리섹션하는 그거는 보험 수가가 환자 입장에서 어떤지 제 정확히 모르는데 뭐 웨지 리섹션은 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아, 안 비용도 많이 안 되고 네 굉장히 훌륭한 강의 또 제가 내과 의사지만 아 라파라스코피 굉장히 발전된 그런 술기를 해주셔서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OX요 OX 자 OX 문제는 손명원 교수님은 기스트를 복강경으로 수술하는 가장 훌륭한 명의이다. OX로 답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